지금이 2시 31분? 2시 31분? 2시 19분인가? 아마 한 10몇 분 전에 여기 망월사에 도착했습니다. 망월사. 예, 대단한 절입니다. 저희 이제 영산전인데요. 영산전. 저 뒤에 포대능선하고 예, 주요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절경이네요. 예,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영산전. 여기 이제 보니까 다락능선. 여기 다락능선이고 이쪽에 보면은 적광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적광전. 예, 적광전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저게 정말 포대능선이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 보니까 저기 평지에서는 굉장히 먼데 위치해 있는데 예, 여기 이름이 망월사역이라고 된 이유를 보니까 예, 다른 조그만 이제 사찰들에 비하면 큰 자리라서 그래서 아마 대표자 대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잠깐만 이렇게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.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 원도봉 계곡 갈림길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목표로는 저기 포대능선까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 거거든요. 저기 저 포대능선 전망대까지는 아니고요. 저기 전망대는 전망대까지는 아니고 여기 어디 그 능선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세를 보니까 깝깝합니다. 이거 어떻게 내려갔다 간다는 게 아니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게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게 어떻게 내려오겠지만 또 올라간다는 게 과연 또 길이 얼마나 또 험할지는 모르겠고요. 그러더라 망월사 이게 이제 손잡이가 좀 거의 뭐 수명을 다 했는지 자꾸 떨어지네요. 그나저나 이제 이 망월사 절 이름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고 예, 아, 건물도 범상치 않다. 예, 상당히 오래된 유물에 가까운 건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, 그 하여간 이름만 알고 있던 망월사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게 됐네요. 아이고 참. 예, 망월사 같은 데는 다시 또 올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저 험한 길을 피해서 오더라도 올 수 있고요. 오늘은 비가 오지 않지만 젖어 있어서 여러 군데서 조심해야 됩니다. 포대능선 해룡소 칠성각 고불본 범상치 않습니다. 이 시간이 새벽 9시, 10시, 9시 석가부전이구나. 석가부전인가? 석가부전이겠죠? 석가부전. 네. 아이고, 여기 붙여도 뭐, 다른 데 붙여가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. 차원이 다르네. 이곳은 선원 의원이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 영산전을 갈 수가 없네요. 읽고 있습니다. 신라 선덕여왕 8년 선덕여왕까지 올라가는구나. 해오선사역에 참관되었으며 망월. 아 여기서 월이 월성이로군요. 경순왕의 태자가 이곳을 은거했다고 전하며 천중선원이라
일거국사부도 선전들 망월사 괴굴 범종 원세계가 쓴 망월사 현판? 하... 이 관음전 이가 어디야? 천중선원이라 3이 심검당 4가 고불원 5가 영산전 6이 지장전이구나 7이 범종각 8이 문수굴 8이 어딨어? 아 8이 문수굴 9가 칠성각 네 여기 요거를 좀 다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그 제가 지금 예, 차분히 둘러보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. 남은 일정이 좀 예, 있어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다음에 다시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써라. 이제 범종각이 있고 이쪽 건물 있는데 큰 건물인데 지장전이었던 거 아까 지장전. 아. 봅시다. 지장전. 네, 여기 그림들이 일부러 이렇게 그렸을 텐데 이런 정도 되는 절에서 뭐 정말 장난삼아 저렇게 그렸으면 만무하고 일부러 저렇게 그렸을 텐데 범상치 않습니다. 아이고 이 경내. 그럼 여기는 저 차가 못 들어오나? 저 앞에까지 들어오나? 어떻게 되죠? 가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무위당이구나. 무위당. 무위당. 네. 네, 저쪽에 요사치 같은 분위기. 무위당. 아, 무위당이구나. 저분이 뭐 망월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고 하니까 청하니까. 들어가고 혼나네. 네. 그림들이 그 약간 좀 만화적, 위에는 좀 만화적으로 그려져 있고요. 그 밑에 있는 그림들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막 아주 정교한 뭐 당대의 뭐 당대의 명장들이 와서 그리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에, 과연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. 오늘은 지금 저기를 다시 또 올라가서 포대문산에 가서 또 터치다운을 또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망월사는 이런 정도로만 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련 건물들도 많고 또 크고 그러거든요. 큰 절인 줄은 알겠는데, 어떻게 차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나? 아이고, 이것도 이제 내려가면 또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텐데. 아이씨.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. 못 살아, 정말. 네. 여기 아주 가파른 길에 올라오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촬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이 가파른 길 내려가야죠. 예, 망월사. 계속 가보겠습니다.